묘목 여기 삽목 해가지고 이렇게 삽목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자 요만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계라로 색깔대로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 분홍색 자 날짜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자 제라늄 있죠 이게 여름 내내 꽃피고 가을 됐는데 자 이런 것들 밖에다가 심어놓은 것들 있죠 자 오늘 내가 저 알려줄게요 자, 안에다 들여놓으세요 자 이걸 2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안으로 들여놓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준다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변입니다 아하 어느 거라고 지금 얘기냐면 오늘 뭐 알려주려고 했어요 여기 시큼버전 재래롬에 요거 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종영하다 보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다들 아씨 이거 실내 빌딩도 안에 햇빛도 없고 복도밖에 없는데 들여놓을 데도 없고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거 저 높으신 분이 이거 어떻게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건물 안을 바깥으로 다 내놓으라는데 가든집도 그러고 걱정이죠 놔두면 얼어 죽어버리고 어떻게 했대요 근데 이거 언제 보관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했지 왜 그러냐면 이걸 다 들으려면 좁아서 들을 때도 없고 근데 그 뭐 어디 그늘에다 갖다 놓으면 다 죽어버리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거 이제 보관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지 어떻게? 봐봐요 어차피 얘는 내년 봄에 이거 다시 심으면요 더 잘 자라 내가 시킨 대로 해봐요 다시 그때 심으면 돼 지금 이걸 10분의 1로 축소시키는 방법 알려줄게 그래갖고 안에다 들여놨다가 봄에 다시 심어 이걸 이제 저 종자로 심으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주고 다시 알려주니까 내 구독자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그 반려 식물 기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건강하시고 좀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은 좀 시간 내서 보시고 어떻게요 그분들이 나의 80%가 그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알려줘야지 아 근데 나 바쁘신 분들 내가 소홀히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 이거요 이게 할 말 또 하고 할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누님도 연세 드시고 형님도 옆에 주변에 계시지만 옆에서 한마디 하려면요 세 번을 해야 알아듣더라고 이제 나도 우리 애들이 그리워 하고 있으면 아빠 내가 금방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됐어 그러면 오라갔는데 그리워 옛날 같지가 아니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 이해하시고 할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항상 아 이렇게 하고 여기냐면 그 연대 드신 분들은 알려주는 방법이 틀려 알았죠? 언능 하라고? 알았어 자 벌써부터 또 쏙 터진다 본다 아 댓글 보면 대부분 내가 바빠서 댓글도 못 써 나 다섯 자 쓰는데 5일 걸린지 알죠? 무서워 어이 봐 입이 다 부르터서 지금 이게 낫질 않아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지금 이거 하냐니까 나도 일주일에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네 어쨌든 지금부터 알려줄게 뭐 알려준다 했죠 오늘 아 이거 들여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따뜻한 봄에 또 한 3월 지나서 4월 되면 내놓고 이렇게 심어 그럼 돼 내가 이제 보관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만큼만 이제 자 이만큼 말고 이만큼만 예, 아나로그잖아 왕당이잖아 아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처음 오셨어? 아 그럼 봐봐 그럼 내 장돌병이 이것저것 봐봐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것도 있고 그냥 세월 따라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정신없이 하는 것도 있고 만난 것도 알려주고 그리워 알았죠? 언니 합시다 자 이걸 자, 봐봐 이제 준비는 여기, 스뎅 그리고 요거하고 낙스 시트레폴 이것도 대똥동 야갈람 없다고 이것도 몇 개 주설라고
요리 좀 가봤더니 벌써 수거 다 해가 버렸네. 그래갖고 이건 지금 있는 걸로 요건 배양토 묻은 거요. 이거 배양토 흙 묻은 거요. 요걸로 야, 요걸로 이제 보관을 방법 알려줄게요. 근데 이게 먼저 허기 전에 얼른 지나가라. 차 여기 도로 옆에라 무균 산틀 해봤는데 무균 응? 소독을 해야지. 그러면 곰팡이가 달아붙었고 겨울에는 노모는 뭐 곰팡이가 달아붙은 게 먼저 저 살균 소독 무균 산틀을 만든다고. 곰팡이 먼저 얘가 어떻게 뽑아야지. 저 꽃핀 놈 놔둬. 이거 밖에다 놔뒀더니 지금 이러고 있었죠. 이 소리가 와갖고 지금 막 오기 전에 막 다시 들었더니 막 추니까 이것도 뽑아야지. 이것도 뽑아. 자, 뽑아. 가만히 뽑아 이렇게. 자, 뽑아. 자, 이렇게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알아주고 이만큼만 이만큼. 자, 아나로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 특히 이 빠른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이렇게. 자, 내려요. 자, 내려왔습니다. 자, 아, 1층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 이거는 지하는 못 내려가. 1층까지 왔다. 지하는 못 내려가. 이렇게 막고 돼요. 자, 밖에다 놓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만들. 자, 첫 번째, 자, 이걸 저 수경이 있죠. 물로 보관하는 방법. 물로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자, 이거 갖다 놓고 물. 자, 일단 물 생수 한 병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일단은 낙스 갖다 놓고 낙스 하나 갖다 놓고 먼저 이만큼 잘라. 가위는 알죠? 소독하는 거 알죠? 가스레인지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좀 이따 알려줬지만 저 낙스물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걸 털어. 먼저 제일 먼저 뽑아. 이 뽑았어요 좀 전에. 그러면 잘라 뿌리 가감히 잘라 이렇게. 자 잘라 흙도 털어. 잔뿌리는 다 잘라요. 잔뿌리는 다 잘라요. 축소시키란 말이에요. 요거 여기 있죠. 요거 여기서 요 가운데 뿌리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딱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 잘라요. 다 잘라. 가감히 잘라야 돼. 다 잘라. 자 이렇게 이파리 몇 개만 나네요.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그래야지. 아직까지는 얘가 조금이나마 얘를 뿌리를 그 저 얘가 강압성이 있어야 돼. 햇빛이 약간 다 잘라버려도 되는데 그럼 잘라버리면 얘가 무림병이 와. 지금부터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만한 화분이 하나가 이만해졌죠. 이렇게 잘라. 자 요놈은 이제 다 챙겨놔 이렇게. 이것도 보관해야 돼. 자 이거 내려놔 이렇게. 자 얘도 화분 다 바뀌는 건 다 뽑았다 혀. 자, 다 뽑아 아깝잖아. 자 이렇게 잘라. 그래서 또 쫙 잘라 이렇게. 가운데만 몇 개만 놔두고 흙도 많으니까 이거 잘라 이렇게 잘라. 그리고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뚝뚝 잘라 이렇게. 벌써 화분 두 개 두 개가 요만큼밖에 안 돼. 누른잎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따버려 이렇게. 빨리 하셔야 돼. 지금 얼면 땡이야. 얼면 안 돼. 얼기 전에 이렇게 이런 거 여기 시원찮은 거 다 따버려 이렇게. 지저분한 건 다, 여기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다 따버렸자. 손으로 만져갖고, 말랑말랑한 것들은 다 없애버려,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자. 요놈들, 요거 버리지 마, 요거. 자른 거. 착착 모아놔. 얘도 보관해야 돼, 자. 얘도 이렇게 큰 것도 있다, 자. 요것도, 자. 봐봐. 이렇게. 잘 봐요, 좀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잘라. 자, 이것도. 이거 물른 거 있죠? 다 잘라. 물른 거 다 잘라. 다 잘라. 이렇게 잘라. 자, 요것도. 자, 요것도 가감히 가위로. 이렇게. 아직 잘라. 자, 이렇게. 뿔을 쫙 죽습니다. 가운데. 자, 이렇게. 봐, 세 개,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네 개. 네 개. 열 개 해봤자요. 얼마 안 돼요. 이거 해봤다. 자, 요것도. 자, 가감히. 요거 요거 놔두고요. 여기 놔둬요. 또 잘라. 자, 여기 내려와. 내려와. 자. 이것도 자 뿌리 자 최소 이렇게 자 잘라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요. 이거 한번 아무리 커도 요 17호폴 박스 하나만요 어디 가는 나무 한 큰 거라도 박스 큰 것도 있냐. 17호폴 이거 좀 작은 거 먹었는데 손바닥이 이게 작죠.
근데 이걸 만약에 양에 따라,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한 10분의 20분의 1로 줄은 거야, 이게 부피가. 근데 이거 내년 봄에 심으면 더잘 된다. 예? 더잘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한게 아니라. 이걸, 자, 살균 처리. 살균 처리. 여기 이제 분무기 하나 갖고 올게. 이게 허기 전에는 이게 곰팡이병이 심하니까 곰팡이병 예방하기에서는 요거 분무기 300ml 과정용 쬐끄는 거 하나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요. 물을 한저 절반만 채워요. 절반만. 절반만 채우고 봐보세요. 잘 보세요. 낙스 있죠. 낙스. 낙스 이거 낙스 병뚜껑 있죠. 이거 정안 되면 헷갈리면 이걸로 요거 두번 알려줄게요. 요거 있잖아. 요거 저 생수병 뚜껑 있죠. 요걸로 쉽게 알려주려고. 자, 봐보세요. 자, 요걸로 낙스. 요거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닦아야겠다. 닦아갖고 막 있는 거. 자, 낙스 있죠. 낙스. 고무장갑 껴. 나는 하도 이거 갖고 잘하니까 잘하지. 여기다 갖고. 자, 한 뚜껑. 요거 300ml 요거 분무기통에다가 물 절반만 하니까 물 150ml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두 뚜껑. 두 뚜껑. 자, 저 옆에 집 아줌마 뭐 열받았나? 왜 저렇게 뭐라고 왔다 갔다요? 아줌마 어쨌든 요 있죠. 요거 낙스 세 뚜껑. 낙스 세 뚜껑. 낙수 세 뚜껑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요거 살균 처리. 요거 살균 처리. 저 아줌마 지나가시면 약다. 그거 여기다가 저 낙수 불때 어쨌든 요거 병뚜껑 저 생수병 저 뚜껑으로 세결 때꼭 고무장갑 끼세요. 예, 나는 그냥 많이 해가지고 막 낫다서 한다고 하지 말고 괜히 또손또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장돌뱅이 때손 망가졌다고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이거. 자, 이거. 요걸 이렇게 쫙 뿌려. 쫙 뿌려. 이렇게 쫙 뿌려. 이렇게 쫙 뿌려. 이렇게 하고, 이거 밖에도 주성분인데 뭐 있는지 알아? 이렇게 사기 쳐. 쫙 뿌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만큼 넣고. 자, 이만큼 넣고. 자, 지금 밖에서 많이 갖고 올라가도 빨리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다 배양토를 채워요. 배양토 코코피트 피트모스 배양토 있잖아. 이거 네, 갖고 와야지. 자, 그다음에 이걸로 여 바닥만 봐봐. 여기다 채워. 채워. 여기 달라면요. 자,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놔. 여기다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많이 넣은 분들은 여기에요. 20개도 더 들어가. 20개 거의 넘게 들어가. 이렇게 꽉 차면 이렇게. 박스에 따라요. 이렇게 붙여. 붙이고, 배양토 이렇게 살짝 덮어놔. 이렇게. 나는 여기 농장에다 놔두니까 이렇게 했지만 깨끗한 걸로 해요. 하고 여기다 착착착.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하나, 둘, 세개큰거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박스면 이게 박스가 한뺀 반밖에 안 돼. 한뺀 반밖에 안 돼. 봐봐요. 이게 요거는 한 빼면 안 되는 것도 되니까 이렇게 너무 큰거 하지 말고 작게 해요. 작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어놔. 이렇게 놓고요. 자, 어디 베란다 햇빛 잘 들어온 데 있죠? 거기다 놓고 갖다 놔. 그리고 물 언제 주냐? 요게 처음에만 이거 자주 주면 안 돼요. 물을 자주 주면 이거 막 크면 뭐할 거야. 어차피 내년 봄에 싹 잘라는데 내년 봄에 또 알려줄 건데 요대로 심으면 돼. 요대로 심어도 되는데 좀 내년 봄 되면 또 싹이 막 나와. 싹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묵은 데 있죠. 묵은 데 요건 다 따버리라고. 다 따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영상 15도 이상 되는 데다가 햇빛 뚫은 데다가 베란다나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하고 저기 꽉 차놓고 꽉 차도 돼요. 꽉 차도 돼. 이렇게 놨다가 내년 봄에 이놈 이렇게 뽑아서 봄에 있던 그 밖에 있던 화분에다가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그대로. 그럼 잘 나와. 여기다가 봄에 화분에다가 허기 좀 봐봐요. 여기 아까 뽑았잖아요. 화분이 큰거 있다. 그럼 이걸 좀 이렇게 덜어내고 아 이렇게 덜어내고 여기다가
요 흙 한 3분의 1만 놔두고 여기다가 내년 봄에 이걸 다시 갖다가 유기질비로 한 주먹 넣어. 한 유기질비로 이거 싸요. 약 먹고 싸. 요걸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양토를 그 유기질비를 안 보이게 내년 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봄에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밖에 내놔도 얼어 죽지 않으면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저 배양토를 심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 커. 이제 봐봐, 이제 배양토를 또 심는 거 알려줄게. 자, 내년 봄에. 내년 봄에 이렇게. 내년 봄에. 자고 이게 겨울에 놨다가 요 이파리가 약간 누렇잖아요. 새싹 나올 거 그러면 요 누른 것만 따버려요. 새싹 나오려고 그래. 요것만 따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저 다시 봐봐. 다시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알았죠? 이게 하라고 20분의 1로 축소시키라고 욕을 다 뽑아다가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시간 기니까 이거 꽉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려줬죠. 이건 봄, 이건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물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집집마다 틀린데 얘는요 한쪽에다가 갖다 놓고 한달 동안 물안 주놓고 뿌리만 이렇게 배양토를 덮어놔도 안 죽어. 이게 성장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려줬잖아. 봐봐, 지금 전 좀전에 그 여기 있잖아. 이거 낙스 그탄거 있잖아. 범뚱 새끼야. 이걸 이거 자른 데 있지. 자른 데 자른 데 이런 거 누른 거 따버리고 자른 데를 살짝 뿌려줘. 이렇게 균 못하게 이렇게 살짝 뿌려줘. 이렇게 요 상처난데 그 곰팡이 세균이 달라붙어갖고 이게 무름병 온다고 하니까 살짝 뿌려줘. 이렇게만 해도. 그리고 이제 요흙 덮었죠. 이렇게 덮었으면 요 다음 다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뿌려줘. 살짝 요 남에다만 많이 뿌리지 말고 살짝 하고 요거 세균이 못 오게. 여기는 얘 이렇게 면역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환기가 안 되고 베란다가 눅눅하고 막 햇빛 안 들어오면 이거 안 된다. 햇빛이 밝은 방금을 있죠. 밝은 방금을 거기다 갖다 놔야지. 그 이걸 갖다가 어두운 데다 갖다 놓으면요 이거 또렇게 돼갖고 결국은 다 물러버려.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갖고 보관했다가 봄 되면 쫙나 이걸 수십 개 해놔. 왜 그러냐면 지금 준비해놔야 요거 우리는 이거 바로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년 봄에 하려면 지금 이제 저 11월 달 지나면 바로 작업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년 봄에 이만 싹이 나와서 이만 이제 팔아먹지 않고요. 4월 달 5월 달 팔아먹으려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또뭐 다른 농장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옛날 다 이렇게 했어. 근데 요거 이제 요렇게 밝은 방근을 딱 갖다 놓고 물은 이렇게 물로 확확 부지 말고 요 밑에 있죠. 항상 이거 안 알았다. 요 군역을 하나 둘네 군데 뚫어줘 이렇게요. 네? 혹시 물좀 줄게 쭉쭉 빠지게 하나 군역 많이 뚫을수록 좋아. 이렇게 이게 뻥뻥 뚫을게. 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뻥뻥 뚫어. 뻥뻥 갖고 왜냐면 이게 이 밑에도 공기가 들어와야 돼. 밑에 그 있죠 베란다 같은 데 눈도관 데다 이렇게 막 놓지 말고 스키창 데다가 이렇게 좀 높은 데다 놓으라고. 높은 데다. 그게 최하가 요 땅에서 50cm가 위로 뜨게 의자나 이런 데다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비나무 있으면 위에다 놓고 거기다 놓으라고 그렇게요. 바닥에다 놓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무릎병 와버리니까 바닥 차갑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금방 한달두달 가요. 내년 봄 금방 돼요. 석달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년 좀 옮겨요. 자 요거 이번에는 이제 또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 자, 이게 아깝잖아. 자, 이만큼 돼. 이거 봐요. 이거요. 내일모레 이거 이 나무 있잖아요. 저 화살 쪽 이거 잘라가지고 저 삽목하는 방법. 봐, 이거 여자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내곧 나갈 거 이거 방송 나갈 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밖에다가 아무리 쳐도 안 죽고 아무리 더워도 안 죽어. 이거 뭐냐고요? 화살나무. 네, 이거 알려줄게. 요거 이제 애고펴요. 그냥 밖에다 놔도 신경 안 써도 얘는 잘 자라고 이쁘고 그래요. 이게 내가 지금 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일몰 두고 다 이렇게 삽목에서 지금 가서 막 나무집이 아니죠 그죠 밖에 이런 화살나무 있어요. 그 툭툭 잘라와 이렇게 이거 많아. 그랬다 이거 이제 애고펴요. 이제 진짜다. 요거 한번 이걸로 한번 딱 이렇게 이거 해. 자 이걸로 한번 해. 아, 사균 처리해. 요 가위도 한번 사균 처리해. 낙스로. 이렇게 놓고 물로 한번 닦고 봅시다. 이거. 아이. 요거
요거 잘라내는 거 아깝다는 이거요. 이걸 저 물에다가 이렇게 수경을 해놨다가 내년 봄에 옮기라고 뿌리 내리면 알았죠? 지금 알려줄게요. 자, 요걸 올려. 자, 올려. 올려. 자, 이만큼 봐야 한다. 이만큼. 자, 이만큼 봐. 자, 이만큼만. 자, 이만큼만. 잘 봐요. 내가 할말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왜냐면 아, 잘 배우시라고. 자, 이런 거 내가 뭐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들어가신 분들이 참 이렇게 네?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아 이게 일반인들은요 알려줘도 쉽지 않거든. 이게 막 아무리 말해도 근데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조금 안다고 그냥 빨려라고 그런 게 아니오. 이게 요새는요 진짜 이거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알았죠? 다 그래. 옛날 사람 다 그랬어. 아니 옛날에 다 운전 배우는 거랑 똑같지 뭐안 그래? 무조건 앞으로 가라고 갑자기 운전도 모르는 사람 뒤로 가라고 막 가겠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봐봐. 요놈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라. 요걸 이렇게 잘라.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꽃도 잘라. 이제 꽃이 양분 다 뺏어버리니까 아깝죠? 어떡해요? 딱 자르고 어떻게 잘 자르고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잘라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한뺨 돼도 돼요. 한뺨 되니까 요걸 이렇게 따듬어 이렇게 봐. 다 따듬어라고. 아깝잖아 이거 내년 봄에 이거 다시 심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다 잘라. 자 이렇게 잘라. 자 이렇게 밑으로 때려서 순 따도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다따 그때 이제 필라고 하잖아 얘는. 참 좋아. 이게 제라룸 페라룸 똑같습니다. 제라룸 페라룸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제라룸 페라룸 어쨌든 이렇게 요거 중간에 따버려. 이파리 요딱요 새순 나온 거두 개만 놔도 돼, 두 개만. 그래야 얘가 빨아 올린다고. 이게 길수록 빨아 올려요. 이렇게 딱. 자 이렇게 하고 봐. 자 이렇게 두 개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따 이렇게 다 다시 반복.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짧은 건 짧은 대로 이렇게 하. 짧은 건 어떻게 하고 긴건 어떻게 했냐 자 봐. 또 봐봐 이렇게 하고 제일 가까운 건 이파리 두 개만 놔도 이렇게 따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다 이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 자 이렇게 따고 꽃을 먼저 제일 먼저 따야 돼요. 예? 얘가 양분을 다 얘가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젖달라고 얘가 덤벼 새끼같이 알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 따. 자 노란 거싹따 밑으로 싹따 이렇게 아까 요 이렇게 하고 좋은 것만 딱 이렇게 따자 요것도 딸랑 이렇게 딸랑 이렇게 만들어. 이거 다 따듬 다음에 이제 어느새로 따듬 것들 내가 다 따듬을게요. 알려주었다. 얘를 이제 물꽂이에서 내년 봄까지 이게 해갖고 살리려면 일단은 무균 처리해야 돼. 무균 처리를 여기다가요 봐봐요 여기다가 저 2리터짜리 물병 있죠 이거 이걸 여기다 반병만 부어. 반병만 부었죠. 그럼 이제 낙스 봐봐요. 낙스가 봐봐 이렇게 낙스 다시 둥근 깨끗이 닦았다. 자, 요걸 낙스를 고무장갑 끼세요. 요걸 여기다가 자, 물 1리터에다가 하나, 둘, 자, 물 1리터입니다. 1리터 분명히 3개 넣었어요. 자, 3개 자, 3잔 요 낙스 병뚜껑으로 3잔 요걸 이렇게 요걸 푹 담가 만든다. 여기 뿌리만 이렇게 담구나. 한 3분만 이렇게 무균 처리하는 거지. 완전히 이제 곰팡이라고 이렇게 무균 처리 이렇게 하라고. 뿌리만 타게. 뿌리만 옆으면요 한 1cm만 딱 타게 해놔. 이렇게 이게 무균 처리야. 무균 처리 이렇게 무균 처리 해놔. 네? 이렇게 하고 3분 지났죠. 그러면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자, 집에 이렇게 혹시 이렇게 맥주 깡통이나 이렇게 깡통 있으면 여기다가 물을 여기다 봐보세요. 많이 채우지 마시고 여기다가 여기다 보면 여기다 크게 다 틀으니까 여기다 뿌리만 타게. 뿌리만 타게 여기서 이만큼만 채우라고. 한 3분의 1만 뿌리만 채우게. 그리고 이놈을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좁은 분들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저 밝은 데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밝은 데다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이 짧은 것도 이렇게 꽂아 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꽂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렇게 꽂아놓으면요, 내년 봄에 여기서 뿌리가 다 나와 있다 이게요. 물은 생수고 이렇게 하고 빼.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묵은 채 했잖아 이거. 했으면 요거 이제 다 10개고 100개고 1000개도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이게 묵은 채 했잖아. 요거 이제 요거 이파리 딴데 있죠. 이파리 딴데 상체 난데 있잖아요. 그거 살짝 뿌려 이렇게 살짝만 뿌려. 묵은 채라는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뿌려. 이거 낙수 요거 150마리 탄데 150ml 물탄 데에다가 요거 낙수 병 뚜껑으로 요거 이제 저 생수병 뚜껑으로 이거 3개 커갖고 요걸로 살균처리 해놔요.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저 물에다 담그는 거 이렇게 갖고 요걸 항상 보면 이렇게 수댕그릇. 수댕그릇이 플라스틱 이 페트병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얘가 물이 오염이 굉장히 느려. 이게 오염이 잘안 된다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 이제 그냥 일반 물이요. 일반 부어 뭐 뿌리만 타게 이렇게 뿌리만 타게 해놔. 이렇게 어차피 얘는 저 묘목으로 쓸 거니까 뿌리만 타게 이렇게 해놔. 아까 쫙 해놔. 니든 어쨌든 얘는 뿌리만 내리면 돼요. 나중에 나갈 때 나중에 또 알려주면 이거 뿌리 따버리고 이제 다시 땅에다 뿌리 내리면 이렇게 심어야 돼.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다시 이렇게 이게 요보다 길어도 된대. 요 뿌리가 여기에서 저 물에 닿을 때 1cm만 타게 1cm만 이렇게 하고. 아좀 알려주지 않게 봐. 이렇게 꽃대가 나왔네. 꽃대 잘라 이렇게 요건 다시 합니다. 이렇게 요것도 따듬고. 자 이렇게 따듬어. 우리는 이거 이제 저 지금 벌써 한쪽에서는 벌써 이게 삽목 들어갔어요. 벌써 흙에다가 들어갔다고. 이게 잘라서 흙에다가요 온도 25도 이상만 맞춰주면 이게 이제 뿌리 내린다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하고 요거 먼저 알려주고 그것도 알려주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년 봄을 준비하는 거. 이게 내년 봄을 이러면 밖에다 요 우리 농장들은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그뭐 나무도 많은데 삽목이하고 놀 데도 없는데 삽목할 데가 어딨냐고. 안 그런 게 보관하는 방법이 오늘은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꽂아 이렇게. 요 생수물에다 낙수 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삽목은 간단해. 이거 뭐 그냥 흙에다 꽂으면 되는 거. 요 삽목은 하나 알려줄게. 자 삽목은 이렇게 하고 요 이렇게 이파리 3개 놔두든 이렇게 두 개만 놔두든 요 잡아서 이렇게 요 이렇게 요 끈이랑 잡아서 이렇게 여기 하고 옆을 한번 더 잘라 이렇게. 이 칼라도 되고 얘는요 아무렇게나 상처내고 이거 이제 낙수물로 이렇게 살짝 담그든가 낙수물로 이렇게 살짝 뿌려갖고 요거 그냥 이렇게 흙에다 꽂으면 돼. 간단해. 이거 뭐 화분 하나 갖고 올게. 제일 잘 되는 거 알죠? 강물에 있죠. 저 강물에가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 있죠. 펄라이트가 뭐냐고요? 지금 안 해줄게요. 자 제일 좋은 게저 강물에 이거 그 맞아 이거 계곡 가면은 어디 가면은 장마 때만 이렇게 물이 차고 그 위에는 막 떼앞이 돼 있어갖고 여름에 걸어다니지도 않게 뜨거운 데 살균 처리된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 요걸 갖다가 화분에다가 이게 담아서 무기 이게 진짜 요게 싹 제일 잘 내. 이게 양분이 없어야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이 어디서 구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오자니 펄라이트. 이게 펄라이트인데 이게 인공이잖아요. 돌을 뻥튀기 시킨 거 고열로. 어쨌든 그거 이게 펄라이트가 싸고 좋잖아요. 이거 펄라이트를 밑에다가 펄라이트 밑에다 이렇게 놓고 요 배양토 있죠. 배양토를 위에다 이렇게 덮어. 그렇게 하고 물을 이거 흙쪼그게 물을 주놓고 이거 갖다 이렇게 꽂으면 요거는 양분이었거든. 그럼 이렇게 뿌리 잘 내려. 병도 안나 이렇게 알죠. 요거 이거 안 알려주는데 오늘 또 알려주네. 이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꽂 이렇게 하고 놓은 거 알죠. 이렇게 담그놓으면 이제 여기서 뿌리가 내려. 뿌리 내린 거 좀, 저, 지금은 없는데, 제가, 저, 천산의 나팔 있죠, 천산의 나팔. 예, 엊그저께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 봐봐. 이거 내려놓고. 봐봐. 이렇게 똑같아. 자, 봐봐.
이게 지금 알려준 것들이 다 얘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천사의 나팔보단 저 제라늄이 좀더 약하긴 약해. 근데 거의 비슷해. 요거 지금 이거 한지 지금 한 열흘 됐잖아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 똑같아 얘하고. 얘좀 이따가요 내가 또 천사의 나팔 알려주지만 이렇게 노란 집에 미리 따주세요. 이렇게 양분만 뺏기니까 이렇게 이 뿌리 이렇게 내렸잖아. 얘도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천사의 나팔은 요거다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넣으면 물을 안 갈아줘 한다고. 얘는 물을 안 갈아주고 얘도 그래요. 생수를 담잖아요. 밝은 방금달 도구로 물을 갈아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요 스텐에다 담아서 그냥 갈아주지 말아요. 뿌리가 완전 내릴 때까지. 뿌리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수돗물 갈면 안 줍니다. 그러면 얘다 망가져 버려요. 얘도 그렇고 이렇게 놓고 이걸 여기다 몽땅 하나 약간 이게 많이 놓고 세워버리면 딱 서요. 다 이게 다 수게 할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양이 적으니까 그러지. 여기는 다 뽑아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이제 가정집들 밖에 내놓은 거 아깝잖아요. 우리는 바로 삽목해갖고 언능 이제 저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해야 이제 봄에 이렇게 상품 만들어서 나가거든.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배양토도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 지금들은 보면 농원에 가서 내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지금은 옛날 방식이에요. 가정집에서는 옛날 방식을 해야지 뭐 온실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놨다가 뿌리 내리면 얘가 이렇게 뿌리 내리면 내년 봄에 자자요요 입장 요요 요거 이파리 다 따버리고 이파리 한요 작은 거 한두 개만 놔두고 심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다시 풍성해진다고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네가 내려야지 얘가 내려면 되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천산나팔 이거 지금 저 밖에다가 지금 저 화분 지를 때도 있는데 천산나팔 땅에다 심은 분 있어. 땅에다가 그것도 알려줄게. 바로 알려주라고요? 그거 천사의 나팔 빨리 해갖고 안에 갖고 왔다가 화분 큰거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내가 알려줄게. 그거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면 돼. 괜히 화분 들여놓고 시큰 들여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안 그래요? 그것도 이제 내가 알려줄게. 이제 요거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고 내년 봄에 여기서 뿌리 다 나오고 요거 낙지 쪼르고 가끔 그다 한 번씩만 한 10일에 한 번씩만 요 주변만 있죠. 주변 요 상처한 데만 살짝 뿌리지 많이 뿌리지 마. 아예 사전에 세균성 곰팡이병이 못 오게 이렇게 살짝 뿌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디다 놓으라고요? 밝은 밝은 굉장히 밝은 맛. 직사광선 하지 말고 정 없으면 직사광선이 나한테 그늘을 안 준다. 그늘을 갖다 놓으면 노래져 버리고 끝나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나중에 봄에 싹이 나오면 심으면 돼. 예? 봄이 나오면 그 밑에가 있잖아요. 그 뿌리 여기까지 물 채우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바다 1cm만 해놔요. 예? 이렇게 놓고 예? 그럼 이게 깡통이 제일 잘 돼요. 알미늄이. 왜 여기다가 음료수나 맥주 담궜어? 이게 오염이 제일 안 돼. 이거하고 스댕하고. 알았죠? 이렇게 한번 해봐잉. 얼른 가야지. 시간 많이 갈 텐데, 나 얼른 가야지.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저, 입좀 쓸어봐, 이제. 저, 밖에 있는 거, 얼른 좀 뽑아. 서리 맞으면 땡이요. 서리 오기 전에 이걸 보온 덮개나 이불로 덮어놨다가, 밤에 덮어놨다가, 또 시간 날때 혈하고 빨리, 저, 하루 이틀. 그냥, 그건 당장 들떴으면 일단 덮어놔. 비 내리면 안 돼. 이불 같은 걸 허는 이불로 이렇게 덮어놔. 알았죠? 저 앰뷸런스가 빨래열이야. 소방차가 얻는 빨래열이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예? 잘해봐요. 잉? 자, 지금까지 알려준 대로요. 한번 해보세요. 잉? 자, 이렇게 해갖고 겨울에 이렇게 보관 잘 해놨다가 밝은 데다가요. 습기 많이 차다가 놓으면 저 곰팡이 물렁병을 죽습니다. 잉? 예, 물은 그냥 말라 죽지 않게만 살짝 주세요. 살짝 한 달에 뭐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은데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말라 죽지 않게만 이렇게 화분에다가 수분만 살짝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갖고 화단에다 내년에 꼭 한번 심어보세요. 야, 있으니까 우아래집 해갖고 거 밖에다 놓지 말라고 어리죽게 아깝잖냐고. 어떻게 어디 놓을 데도 없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자동으로 알려줬다고 나 보라고 그래요. 그 구도가 잘라가 가요잉. 일하러 가야지. 가요잉. 가요 이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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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